갑자기 이 노래를 왜 틀어요? 가사처럼 결혼하면 하루에 한 번씩 내 마누라 웃겨주려고요?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나 딴 건 못해도 하루에 한 번씩 결혼하니 웃겨줄 거란 말이에요. 정말요? 어디 연습으로 한번 웃겨봐요. 하라면 누가 못할 줄 알아요? 그 창으로 사람을 찌를 때 뭐라고 소리치게요? 뭐라 그러는데요? 창피해! 창피해! 아, 창피해요. 안 웃기다 이거죠? 알았어요. 딴 남자 웃길게요. 딴 남자 누구요? 내가 뭐 남자가 변호사님 하나인 줄 알아요? 웃길 남자 널렸어요. 어라, 이 마누라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? 말했잖아, 남자라고. 이젠 반말까지. 재미야, 아빠? 지금 방에서 통화 중이신데 바꿔줘? 아니야 엄마, 나중에 얘기해도 돼. 지금 어디쯤 오고 있어? 한 20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? 그래? 알았어.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와. 온다는 이모딸은 어디 있는 거야? 주리야, 너도 인사 좀 해. 저 영유아인 입회도 하면 돼. 누구 입회인데? 나중에 다 말해줄 테니까 일단 절부터 해. 아니 근데 온다는 이모딸은 언제 온대? 주리야, 내 딸이 누군지 이제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절대 놀라지 마. 예외는 출국 날짜가 잡혔다고요? 아, 아닙니다. 갈 수 있습니다. 절대 빠른 날짜가 아닙니다. 예.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당신 언제 들어왔어? 다 들었어. 방금 한 얘기. 정이야. 대체 무슨 얘기야? 예멘 출국 날짜가 잡혔다니. 그 얘기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당신 결국 그 먼 데로 가겠다는 거야? 정이야, 앉아. 앉아서 이렇게 내가 자세히 다 설명할. 뭘 설명할 건데? 출국 날짜까지 다 잡혔다며? 혼자 일 다 저지르고 와서 뭘 어떻게 설명할 건데?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까지 놀러 올 수가 있어? 아무것도 모르고 애들 결혼 승낙 받았다고 난 나 혼자 들떠서. 잠깐만. 이거 당신 생각 아니지? 처음부터 이상했어. 변주리 씨가 애들 결혼 승낙 그렇게 쉽게 할 리가 없을 텐데 그 여자가 가라고 했어? 우리 재미 받아주는 대신 당신더러 그 먼 데로 떠나라고 했어? 그런 거지. 그 여자가 원한 거지. 당신 사지로 밀어놓고 그걸 담보로 애들 결혼 승낙한 거지. 내 말이 맞지? 누가 원했건 과장이 어떻게 됐건 처음부터 예멘 얘기 꺼내서는 바로 나야. 그러니까 누굴 비난하거나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. 재미 아빠! 어쩌면 이번이 우리 가족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몰라. 당신이 이럴까 봐 돌아가는 날 말하려고 했어. 정이야, 이거 우리 어차피 각오한 일이잖아. 힘들겠지만 오늘 내일 재미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. 그래서 두 애들 우울한 것보다는 행복하고 웃는 모습 보고 떠나야 되잖아. 떠나긴 누가 떠나? 나랑 같이 안 가면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. 정이야, 벌써 잊었어? 다시 한번 반복해줘?
당신 그 열악한 데서 버틸 만큼 건강하지 않아. 내가 어떻게든 보살필 거니까 같이 갈 각오 아니면 출국 포기하고. 아.